어떻습니까? 이번에 사실 눈빛으로 모든 것을 좀 보여줘야 했고 또 액션으로 표현해야 됐을 텐데 어느 점에 중점을 두셨나요? 액션은 되게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막 액티브한 거라서 그 제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사가 극히 적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절제되어 있다 보니까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저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이 제가 눈빛이 너무 똘망똘망하고 이렇게 장난기가 좀 있는 이렇게 개구쟁이처럼 뭐 실제로 뭐 성격도 좀 밝고 이런 편이라서 그랬는데 그 이제 인국 형님이 말씀하신 저 세트장을 들어가면 자동으로 눈빛이 장난기가 좀 사라질 수밖에 사라지는 없는 왜냐면 좀 이제 환경이 워낙에 이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촬영 들어갈 때좀 감독님 그리고 그 아까도 그 인터뷰 선배님들 하신 거에서 나왔듯이 진짜 구체적으로 해주세요.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디렉션을 네 너무 명확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님 믿고 감독님이 다 해주셨다 저는 아, 그렇게 중점은 김홍선이었네요. 아 진짜 근데 정말 그리고 도균 씨가 실제로 영화를 촬영하는 내내 네. 본인이 그 도희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고립을 시켰어요. 그렇죠? 그 역할처럼. 네, 그냥 진짜 항상 촬영장을 가면 본인 혼자서 본인이 되게 그러니까 집중하고 싶고 어떤 이 캐릭터가 굉장히 과묵하고 미스테리한 그런 인물이라. 캐릭터다 보니까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지만 촬영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제 촬영 끝날 때까지는 혼자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고 혼자 계속 가만히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와, 저렇게까지 본인 스스로를 괴롭힌다고 해야 될까요? 약간 고립시키면서 캐릭터를 표현하기 그렇죠. 그 위해서. 인물을. 예, 네, 그게 참 보면서 아,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